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노랗게 익은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고기만 조금 팔았고, 다? 그러면 다 비워야 되겠네. 여기 이제 들깨 모종. 여기 들깨 씨 밭에다가 확 뿌려갖고, 이만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뽑아다가, 이런 식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들깨는. 저희는 참깨는 안 심습니다. 들깨만. 손이 흐리지. 이거, 아,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이게 그냥 풀인 줄 알았는데, 밭에 막 나길래, 저는 이게 그냥 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까망중이래, 까망중.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먹는 거라 하더라고, 아무튼. 말 달랬네. 이게, 까망중. 까망중? 정말, 자아력 있고.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왔어.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아, 오늘은, 이거, 들깨를 비워야 됩니다. 들깨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여기 들깨. 쉽게 얘기하면 들깨 나무죠, 들깨 나무. 이거를 이렇게 비워야 돼, 이렇게. 예? 네? 비면은, 비갖고 이거 말려요. 아, 깨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걸 차곡차곡 말려, 비워갖고. 며칠 말렸다가 바짝 마르면 이걸 털어요. 요즘아 빡빡 털으라고 세게 털어지겠냐 그래갖고. 들깨가 여기 딱 하면 보이죠? 이게 들깨예요, 들깨. 일단 들깨 고무대야 놓고 뭉개기도 막 털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깨가 나오는 거예요. 깨, 들깨.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 야, 투야, 깨가 잘 안 됐다. 아유, 끼냄새. 요게 이제 약간 빨간데, 요게 말리면은 돼요. 말려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요게, 잘안 보이죠? 요게 깨입니다, 깨. 요거를 다 비서 타작을 하면은 올해 농사는 이제 그거 할게 없어요. 요걸로 이제 말려서 기름을 짜면 들기름이 되는 거예요, 들기름. 들기름 아시죠?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 아유. 이 농사라는 게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대. 일이 어마무시해, 일이. 이런 식으로 한 단 정도 되게. 다 비워야 돼요. 비서 바짝 말려갖고 털면 이제 깨가 나오지. 그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들기름을 짜먹자,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키우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천지예요. 뭐 깨비는 거 뭐 그까이 거 뭐. 아, 이 깨는 이게 농약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깨는 진짜 심어놓고 비료도 안 했네. 딱 심어만 놓고 땡. 풀도 안 맸어요. 풀은 우리 닭들이 맸지. 이거는 그냥 왜 100% 유기농. 근데 들깨 팔건 없습니다. 팔라고 하지 마세요.
깨밭에서 이러다 보면은 이 깨향 때문에 뭐라 그러지? 깨향이 진해가지고 입안에 텁텁한데?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게 생겨요. 이거 깨밭에서 일하다 보면. 얘는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나는 털어봐야 아는데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되네. 그리고 농사는 동네 어르신들이 깨 심으면 깨 심으면 되고, 그때 깨 베면 그때 가서 깨 베면 되고, 또 못 심으면 그때 가서 못 심고, 어르신들이 벼빌 적에 또 그때 베비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거는 삽질, 낫질 이런 게 힘든 거지. 금방이지 뭐. 근데 맨드라미 밭이 반대인데. 맨드라미 작년에 맨드라미 씨 갔다가 특별히 갔더니 맨드라미가 많이 올라왔어요. 날씨 겁나 좋네. 오늘 날씨 겁나 좋은데 영남이는 깨 베고 있습니다. 열심히 깨 베고 있어요. 들깨.